저의 불찰로 뭔가 하나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자, 한번 잠깐 정리해보죠. 법령 그대로 제가 따온 건데. 너무 긴장하지 말고요. 내가 긴장하지. 자, 우리가 한번 보였던 거 한번 잠깐 정리해보죠. 시장가치 원칙이 있죠. 자, 말이 없으면 감정평가는 뭘로 기준 잡는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시장가치를 얘기할 때 통상적인 시장에서 어쩌고 저쩌고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근데 원칙은 시장가치인데 항상 시장가치로만 평가하는 건 아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때 보니까 이런 경우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그럴 만한 이유가 법령에 규정 있거나 의뢰인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라고 인정되었을 때. 자, 그럼 이제 원칙과 다르게 했대요. 그럼 예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걸 검토해야 된다. 예의 성격과 특징, 그 다음에 합리성,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된다. 만약 이렇게 됐는데 적법성이 결여된다라면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죠. 이렇게 배웠어요. 배웠는데 제가 이걸 놓쳐가지고 아, 너무 죄송스러운데. 자, 개정된 내용에서 자, 여기 보니까 2항 1호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가 나왔네요. 이거 하나를 제가 놓쳐가지고 미처 설명드리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적법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 적법성에 법에 어긋났는지를 따지는 거죠. 근데 2항의 1호는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의 규정이 있으면 법의 규정대로 했으니까 굳이 법에 어긋났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얘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 적법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거 하나를 좀 더 제가 미처 설명드리지 못하고 놓쳤어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실수하지 않게 문제에서 계속 얘기할 거니까. 자,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배웠던 거 똑같은데 법에 규정이 있어서 야, 법에 있는 대로 했으니까 외로 했지만 적법성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여기에 법의 근거를 제시하는 걸로 가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법성을 따지는 거에 이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내가 한 번 더 나오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 우리가 원칙은 현황평가 원칙이죠.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때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실제와 다르게 뭐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조건의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야, 법에 규정이 있는 대로 했으니까 굳이 적법성을 검토하지 않아도 괜찮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성을 검토할 때는 법에 규정이 있을 때는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거 하나 제가 까먹지 않게 계속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니까 이거 하나를 좀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자, 그리고 작년까지는 4월 말이었는데 바뀐 거 하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암기 코드가 하나 좀 바뀌었어요. 자, 원래 작년에는 4월 말까지 개별은 모두 4월 말 해서 우리가 주지사 67 이렇게 외웠죠. 근데 다시 올해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개별 주택 가격은 4월 말이고 그다음에 공시지가는 5월 말로 공시한다. 공시일이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근데 뭐 암기 코드는 어렵지 않아요. 개별 주지사까지 외웠잖아요. 주지 4, 5, 6, 7 이렇게 적으면 돼요. 4, 5, 6, 7. 개별 주지 4, 5, 6, 7. 그러니까 공시일은 4월 말, 얘는 5월 말. 공시 기준은 매년 1월 1일이죠. 1월 1일인데 주택일 때는 6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토지는 7월 1일일 수도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주지 4, 5, 6, 7 이렇게 4, 5, 6, 7 이렇게 적으면 된다. 이건 뭐 헷갈리지 않을 거니까 올해 바뀌었으니까 작년엔 시행령으로 4월 말까지 공시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올해는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4월, 5월 이렇게 됐다. 개별 주지 4, 5, 6, 7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 그럼 이제 백선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별의 백선 100번 문제예요. 나중에 한번 풀어보긴 할 건데 자 개별 공시가의 공시일 나왔네요. 공시일. 공시일이면 얘가 지잖아요. 지. 그러면 개별 주지 4, 5, 6, 7이니까 공시는 언제? 5월 말. 기준일은
1월 1일이지만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7월 1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4월 말이 아니라 5월 말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기준일은 지니까 자 1월 1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언제? 7월 1일일 수 있다라고 나와야죠. 7월 1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원래 원칙이 시장가치 원칙, 현황평가 원칙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자 다르게 시장가치 외로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럴 때 이 다르게 했던 것에 적법성을 검토해야 된다.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똑같은데 적법성을 검토할 때 이것만 하나 기억하면 돼요. 적법성을 당연히 뭐 개정된 게 당연한데 제가 2022년에 좀 이걸 놓쳐가지고 적법성을 검토하는데 법에 있는 대로 했으니까 굳이 적법성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네. 법에 있는 대로 했으니까 적법성 따지지 않아도 된다. 실수하지 않게 잘 제가 문제로 계속 설명하고 말씀드릴 거니까 하나 잘못 설명한 불찰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거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합격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다음에도 우리 이론 정리할 때 또 말씀드릴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